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부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농사일 것입니다.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파종하고 무더운 여름 내내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농부가 시금치를 밥상까지 올리기까지는 서른 번의 손길이 필요하고 볕씨를 심어서 거두기까지는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농사는 더욱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파종기인 가을에는 이른 비가 내려야 하고 추수기인 봄에는 늦은 비가 내려야 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적정히 내려야만 수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일은 농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단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염려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염려는 처음부터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조성하셔서 마침내 추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농부의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농부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졸이며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농부입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까지 묵묵히 오래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지자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생각났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은 적잖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요셉은 혹독한 13년간의 훈련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는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인내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마 7살, 8살 정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친정 영등포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기를 애타게 소원하는 저를 달래려고 돌아올 때 추리닝을 사가지고 오시겠다며 저를 안심시키고 서울 영등포로 가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른 아침이었을 겁니다. 이른 아침 어머니가 나가신 후부터 뒤따라가서 어머니가 오시는 반대편 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긴 했지만 그 손에 들려올 추리닝이 더 기다려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철없는 아이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꼼짝도 안 하고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늦은 밤이 되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사갖고 올 추리닝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버스에서 내리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나와 있는 나를 본 어머니는 제게 물었습니다. 원기야, 너 언제부터 여기 나와 있었니? 근데 저는 일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밤 어머니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밥도 굶은 채로 그냥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속상해서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열병과 몸살을 앓고 말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어머니가 사온다던 추리닝을 기다렸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시름시름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일 만에 열병과 몸살이 사라지고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팠던 몸과 마음이 내 머리 위에 놓여있던 추리닝을 보는 순간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림이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추리닝을 기다렸던 어린 날의 추억이 지금도 저의 기억 속에 잔잔한 아픔과 환희로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프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자녀들을 한 번에 잃었습니다. 그때의 욥은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원망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시험하여 욥의 몸에 심한 종기가 발생했을 때 그의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실컷 욕하고 모든 신앙이니 믿음이니 인내니 기도니 다 포기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복을 받으면 화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사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거두어 가실 때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좋으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고통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왜라는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왜를 찾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을 생각하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라는 말 대신에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원망하지 않고 처음보다 더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의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시고 욥의 인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것임임을 알았습니다.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시고 위로하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